요즘에 되게 매체들과 또 다른 팬들분들의 음악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도 되게 즐겨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동안 밴드 시장이 좀 조용했었다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고 또 다른 밴드 애플라잉 선배님들, 나비 선배님들 같이 이렇게 차트에도 들어가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되게 아 밴드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저희도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고요. 또 확실히 그러면서 저희들도 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만의 밴드로서의 중심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의상은 사실 이게 노력을 했는데요. 운동을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일본 공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많이 준비한 만큼은 못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의상이 이렇게 섹시하게 나온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번 컨셉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 유독 준영이 좀 더 예,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의상. 사실 전 이제 의상도 정말 사실 처음 봤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이런 걸 와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고민이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입은 저 자신을 좀 보니까 솔직히 좀 약간 멋있기도 하고 만족스럽고 네. 만족을 해가지고 네, 정말 지금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볼륨감도 더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. 자 고맙습니다. 예, 여성 기자분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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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좀...